네, 저도 한 2, 3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지방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서울과 대응하는 그런 측면에 좀 그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당장에 서울의 구청 예산하고 지자체 소위 대구시의 정부와 예산하고 거의 그러니까 비슷할 정도로 그 예산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의 하나의 뭐 지역이다라고 해서 지방의 이런 논의에 포함시키거나 정책의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행정학자는 아니지만 조금은 좀 거북하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언론과 관계해가지고 좀 더 그러면 사례라든가 그런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당장에 이제 지역신문발전법도 특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된다, 일거에되는 것이죠. 특정한 기간 안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법으로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일반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대구에서 초창기 2022년도에 상당히 크게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때 보면 뉴스를 취재하러 이제 다 서울에서 기자들이 다 내려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방에 서울 주재 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서울 주재 기자들은 그 취재 권한을 일종의 뺏겨버립니다. 다시 서울에서 같은 신문사의 기자지만은 서울 본사에 있는 기자들이 쫙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재난대책본부가 그러니까 대구에 만들어지고 재난대책본부의 짱이 국무총리가 되며 이것이 이제 당연히 이거는 지방에 있는 서울 주재 기자가 할 일이 아니다 해서 서울에 있는 기자들이 쫙 내려오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왜 그럼 지방에 있는 나쁜 뉴스들만이 항상 포털을 통해서 알려지느냐. 지방 주재 기자들의 부서는 어디냐면 사회부입니다. 사회부. 그래서 지방 주재 기자들이 사회부다 보니까 사회부가 다루는 뉴스들은 다 사건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가 중앙에 있는 뉴스 취재하는 기자들 오지 않습니다. 왜? 사회부가 뭔가 다뤄야 될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런 사건 사고만은 또 서울에 있는 언론에 의해서 뉴스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장에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에 신문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에 지방신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네이버 못지않은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그 한두 개가지의 일이 아니라 이 뉴스와 정보소통 체계에서부터 우리는 벌써 제외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그러면 이런 정보소통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도적인 어떤 개선도 요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감사드리고요.